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신 것은 찔레나무입니다. 자, 지금 잎사귀는 겨울이어서 없고요. 지금 열매는 보면 이렇게 작년에 열렸던 열매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지금 말라가지고 예, 자연적으로 지금 뭐라 그러더라? 익었습니다. 이게 좀 말려졌어요. 말려졌어. 예. 자, 이 찔레나무는요. 우리가 저번에 그전에도 자세히 했지만 제가 뿌리를 못 보여드렸어요. 찔레나무 뿌리가 또그 당뇨하고 관절염이 좋은데요. 자, 제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승규 엄마가 보여주려고 근처에서 작은 찔레 나무를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설창이 이렇게 길어요. 보십시오. 이 잔뿌리가 두껍지는 않지만 이렇게 깁니다. 예, 네, 뿌리가. 제 손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 뺨, 두 뺨. 오, 끝까지 하면은 거의 세 뺨까지 가는데요. 잔뿌리까지 하면. 어우, 이렇습니다. 자, 이 뿌리, 찔레 나무 뿌리는 관절염하고 당뇨에 좋답니다. 또그 효능이 있으니까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찔레나무는요, 네. 전국 각지에 상기숲과 골짜기의 양지, 또 개울가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 덜 익은 열매하고요. 뿌리 껍질이랍니다. 덜 익은 열매예요. 아, 익으면 약으로 쓸 때는 익은 것이 덜 아니라 익은 열매. 예, 덜 익을 열매를 쓰셔야 되겠군요. 예. 네, 그리고 이 찔레나무의 생약명은 영실이라고 합니다. 찔레나무는 장미과의 나무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덜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요,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되고요. 찔레나무의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시고 달고 독이 없어서 해롭진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일회 사용량은 덜 익은 열매와 뿌리 껍질 모두 3에서 8g이랍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각각 3에서 8g이죠. 예, 저기 이 찔레나무에 네. 그 열매하고 뿌리는 약성이 너무 강해서 같이 쓰지는 않나요? 각각 예. 예, 그리고 이 열매는 독이 좀 있답니다. 조금 약한 독이겠죠? 저 예전에 좀 네.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던데. 네네. 예. 그리고 이 독이 있어서 겁제를 해갖고 사용을 하시면 매우 좋은 약이 된다고 그래. 네, 각각 예. 3에서 8g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찔레나무의 동속약초로는요, 게해당화와 왕가시나무, 종가시나무, 해당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네. 해당화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꽃도 이쁘다고 알고 아, 있고요. 그래요? 네. 네네. 또, 찔레나무는요, 가시나무, 설렐레나무, 들장미, 야장미, 찔레꽃이라고도 한답니다. 또한 찔레나무는 찔레나무, 가시나무라고 이름이 생긴 이유는요, 찔리는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가시를 좀 제거를 했어요. 가시 얼마 큰지 네. 제가 손을 잡으려고 좀 제거를 했는데, 그래요. 아직도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이쪽에 한번 봐보실래요? 가시 많죠. 가시 예. 많아요. 엄청 그리고 많아요. 그래도 아, 아파. 조심하십시오. 네네네. 봄이 오려고 그래도 네, 지금 봉우리 예, 올라오고 봉우리 있어요. 올라온 거 보십시오. 이게 네. 지금 나무 전체가 지금 네. 봉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봄이 요 예. 찔레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찔레나무가. 아, 그런가요? 네, 저기 안에 굵기를 봐보세요. 무지하게 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봄이 이제 곧 네. 봄 맞으려고 봉오리가 올라왔습니다. 찔레나무 꽃이 참그 향기도 좋고, 예, 그렇죠. 달콤한데 냄새가 아주 네. 좋습니다. 예. 그 꽃이 예. 뭐냐, 향수의 재료로 아, 쓰인답니다. 그렇군요. 어쩐 냄새가 좋더라고요. 네. 가시를 그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찔레나무의 줄기는 고추소고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엉키면서 가지 끝이 밑으로 늘어지는데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찔레입니다. 지금 바닥에 깔린 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네. 여기 다 지금 찔레 나무가 지금 이렇게 네. 아래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가지가. 그리고 찔레나무의 유사종으로는요. 잎과 꽃차례에 샘털이 많은 것을 털찔레. 처음 들어봤죠, 털찔레. 예, 처음 네,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또 작은 잎의 길이가 2cm 이하이고 꽃이 작은 것을 좀찔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찔레나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흔히 찔레나무하고 섞여 나는 왕가시나무는 줄기가 옆으로 기고요. 가시와 샘털이 있는 것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갖고 좀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보면 저는 제 눈에는 다 지금 찔레나무 같이 보이지 예. 구별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그렇죠.
또한 찔레나무는요, 관상용, 생울타리용, 식용,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찔레나무의 꽃은 향기가 좋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수의 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찔레나무의 어린 순, 이 식용을 하고요. 새로 나온 굵은 순은 껍질을 벗겨 날로 먹습니다. 아, 순 그냥 뭐 나물로 먹는다 했잖아요. 나물로도 먹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때 동네 친구들하고 봄철에 많이 끊어 아, 먹었습니다. 봄이 이제 네, 코앞이니까 날로 날로 한번 먹습니다. 먹고 싶어서 한번 네, 물어본 겁니다. 이 예.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찔레나무의 새순이 그 성장기 어린이들 있죠. 네. 몸이 허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애들도 그 뼈를 좋게 해가지고 뭐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다 어, 그래요. 발육이 좋을 것 같군요. 예. 네네네. 키가 키 크는데 좋은 것 어, 같아요. 그럼 꼭 갖고 와서 같이 뭐가 됐으면 네, 발육이래. 예. 그렇죠. 또 찔레나무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열매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환계 또는 산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뿌리 껍질로는 네. 그 술을 담습니다. 아, 이걸 술 담아요. 네. 아, 끓여서도 그렇군요. 드시는데 네. 대부분 술을 아, 담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만 찔레나무 뿌리 껍질 약술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하시면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아, 설사. 이거 많이 먹으면 설사라는군요. 네, 뿌리술이요. 네. 네, 뿌리술 아니더라도 그 찔레 열매 있죠. 그것도 열매, 예.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그래요. 열매기 지금 네. 잘 익었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숙성 이것 됐네요. 지금 잘 네. 익었습니다. 예. 이 찔레나무는요, 주로 비뇨기 질환과 신경계 질환을 다스리고요, 통증에 효염이 있답니다. 아, 통증을 주, 네. 주셔주는군요. 예. 관련 질병으로는요, 각기. 각기는요,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병을 말하는 아, 거고요. 그렇군요. 강장보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장보호 나오면 위하고 장을 보호하신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개창. 그러니까 이거는 옴인데요. 저번에 옴 뭐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올렸어요, 그래갖고. 네. 이 옴이라는 것은요, 진드기에 의한 전염성 피부 감염 질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하고 관절염, 기관지염, 두드러기, 무좀, 또 물이 고이는 병, 변비, 복통, 부스럼, 산증, 산통, 설사, 소변 불통, 또 수종. 이거는 몸이 붓는 부종하고 똑같답니다, 거의. 그리고 신장병, 종기, 요통, 월경 이상, 또 조갈증. 이것은요, 갈증으로 입안이나 목이 마르는 증세를 조갈증이라 아, 제가 요즘 하거든요. 좀 그러는데요. 네, 이게 잘 나이가 말입니다. 드시면 원래 그 자리끼라 해갖고 저녁에 그물 넣고 드시잖아요. 저도 요새 그런 갈증이 많이 아, 납니다. 이상하게 갈증이 막 입이 막탁뭐 탄다 그러나? 속이 그냥 예, 네네네네. 좀 그래요. 그런 예. 증상이 좋고요. 또 조루증하고요. 창종이라 해가지고 피부가 헐어서 부은 것하고 치통, 또 월경 중이나 또는 월경 전후에 아랫배나 허리가 아픈 병, 월경통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도 좋고 풍이나 해독, 또 후두염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뿌리 효능 말씀인가요? 열매 전체 효능입니까? 같습니다. 뿌리하고 아, 열매입니다. 효능이 열매하고 뿌리는 똑같네요, 그러면. 네, 이그 책에 나온 건데요. 네. 여기서는 사용하는 부위가 열매하고 뿌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열매하고 뿌리 부분에 관한 그 관련 질병이죠. 아, 지금 열매하고 뿌리만 하시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저기 잎도 효능 있잖아요. 근데 가지하고, 방금 예. 말씀드린 것은 이 나무는 뿌리부터 잎, 줄기, 열매, 꽃 보통 비슷한 효능을 다 가지고 네, 있어요. 다 쓰니까요. 네, 그중에서 지금은 열매하고 뿌리가 가장 약성이 강하다는 네,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찔레나무 뿌리와 장미뿌리는요, 강력한 항염, 소염 작용을 해서 곪은 상처를 낫게 하는 데 특효랍니다. 저는 장미뿌리가 저기 무슨 약이 되는지 이, 오, 몰랐습니다. 이 장미는요, 네. 찔레나무를 그 계량을 해서 만든 게 장미입니다. 아, 이 그래요. 찔레가 장미의 원조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그건 또, 네. 금시 청문입니다. 예전에도 예.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씹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 찔레나무 뿌리는 강력한 항염, 소염 작용을 해서 곪은 상처를 낫게 하는 데 특효고요. 또 찔레 뿌리를 달여서 드시면
탁한 피를 맑게 하고요. 네, 예. 백혈병을 예방하고 치료도 한답니다. 아, 그렇죠. 백혈병 무섭죠. 네, 예. 그리고 림프종암이라 해갖고 이것은 혈액암인데요. 네, 예. 이것을 치료하는 데도 좋고요. 찔레나무 뿌리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시병을 치료하는 데도 좋고, 또 태풍창, 이것은 나병인데요. 나병을 치료하는 데도 썼다고 합니다. 또 찔레나무 가지 열매는 겨우내 가지에 달려 있고요. 여기 달려 있어요. 잠깐만요. 네. 내가 또 떼야 되고 좀. 잠깐 여기 겨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또 예.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배설을 도와주고 찔레 열 그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이 찔레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독이 있고요. 이 독을 완전히 없애려면 구중구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법제인데요. 술을 쪄가지고 술을 뿌려서 쪄야 돼요. 얘를. 술 여기다 술 담가가지고 뿌려가지고 쪄요. 네, 여기 술을 뿌려서 쪄서 말리기를 9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독이 구중구포입니다. 이게 독이 없어지군요. 네, 좀 복잡하죠. 네. 네, 이렇게 한 열매를 잘 말려 가루를 내어서 먹으면요, 부종이나 수종,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다고요. 야뇨증, 오줌싸개 등을 치료를 하고요. 여성들의 다산이나 나이 들어 생기는 요실금을 치료하고, 또 찔레를 먹으면 변비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실금도 좋고 네. 좋네요. 자, 초가을에 덜 익은 열매도 좋지만요. 네. 늦가을에 완전히 그렇게 익은 열매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익은 것도 좋다고요? 네, 좋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늘에서 말린 열매에 10에서 15g을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마시거나 가루를 내서 드시면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 변비, 신장염, 방광염, 부종, 수종 등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 열매도 효능이 많네요. 네. 예. 좀, 그, 법제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러지, 효능은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꼭 법제를 하셔야 돼요. 아, 꼭 법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열매를 드시려면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7번 하고 안 할 것 같은데요. 9번 안 하고 7번? 네. 예. 전 아예 열매는 손도 안 대고. 그럼 뿌리 쓰기 힘들어요. 뿌리도 쓰기 힘든데. 네, 예. 뿌리는 그냥, 말려서 저기 끓여 드시면 됩니다. 술 담아도 되고 네네네. 그냥 말려서 끓여 먹으면 되고 네. 뭐 여기 아까 3에서 8g이라고 했죠? 예, 네. 그 정도만 먹으면 되고 네, 또 이 그 반쯤 익은 열매 있죠? 덜 익은 열매를 네. 깨끗하게 씻어서 35도 이상의 중류주에 담궈 밀봉해서요 6개월쯤 두면 그 영실주가 완성이 되는데 술이 붉은 빛깔로 우러나는 이 영실주를 잠자기 전 한 잔씩 마시면요. 이것도 역시 여성의 생리, 불순, 또 변비, 신장염을 치료를 한답니다. 술로 담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 열매를요. 오래 달여서 엿처럼 되면 이것을 영실고라고 하는데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먹어도 이 같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 그럽니다. 아, 시골에서 그냥 가마솥에 이거 그냥 계속 고아버리면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니 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되겠네요. 예. 본시 찔레나무 뿌리는요, 산후풍, 산후골절,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산후골절이 뭘까요? 임신, 애기 낳고? 예, 낳고 나면 여자들이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약해요. 그래서 그 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뭐 부러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거에 좋고, 산후풍은 산후에 그 바람이 든다 해서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양말도 신고 있고 집에서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네. 바람 들어오는 그런 애 낳고 나서 그런 통증이나 그런 걸로 유명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찔레나무 뿌리는 산후풍, 산후골절, 골절통, 또 부종, 어혈, 관절염, 버거시병, 대풍창,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이라고 네. 네, 치료하는 데 좋은 약이랍니다. 그만큼 항염, 소염 효과가 뛰어나고요. 가을이나 이른 봄철에 찔레나무 뿌리를 캐서요. 지금 제일 좋을 때죠. 봄이 덜 나가니까요. 예. 네. 이 달인물하고 율무쌀로 말걸리를 빚어서요. 잠자기 전에 가볍게 취할 정도로 드시면 산후풍이나 산후 골절통 또 관절염에 신통한 효과가 있답니다. 관절염이요. 예. 네. 또한 각종염증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시병 등에는요. 찔레나무 뿌리 40에서 60g을 진하게 달여 물 대신 드시면 되고 찔레나무 뿌리를 진하게 달인 물로 그 무좀도 치료를 한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무좀 있는 사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진하게 달아갖고 거기에 담그고 있거나 바르시면 무좀이 치료가 된다 그래요. 발가락 썩는 것도 네, 네, 그 치료가 버거시 되고, 병이도 네. 좋고요. 또이 찔레나무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요. 집이 없는 민달팽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민달팽이를 말려서 가루를 내어갖고 둘이 같이 섞으면 중이염이 심한 사람한테 좋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완전, 네. 말 그대로 완전 민간요법이네. 완전 민간요법인데요. 민달팽이, 이게. 예, 이 중이염이 심한 사람의 그것을 귓속에 넣으면 효능이 있답니다. 예전에 뭐, 저기, 승주 엄마가 뭐, 기에다가 무슨 오줌을 넣었다고 그랬죠? 고양이 고양이 오줌이요. 오줌에, 그래갖고 네, 나섰다는 그, 제 나섰습니다. 저한테도 한몇번 이야기했어요. 고양이 오줌 네. 넣어가지고. 근데 고양이 오줌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저도 모릅니다. 고양이 오줌을, 저는 어렸을 예, 때니까. 안 보여줄 텐데. 예, 네. 신기합니다, 예. 또한 이러한 방법은 치질에도 효험이 있고요. 토복령 아시죠? 네. 청미리 덩굴의 뿌리나 유근피하고 같이 쓰시면 악창이나 종창을 치료하는데도 효험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골에서 자랐던 분이면 누구나 봄철 그 찔레의 어린 순을 꺾어 드셔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연한 순, 그 껍질을 까서 드시면 약간 떫으면서 들쩍한 맛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과자처럼 간식거리가 없었을 때, 어렸을 때 시골 애들한테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저도 올 봄에는 꼭 한번 순을 먹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안 먹었나? 드셨을 때는? 아, 말했잖아요. 1년마다 더 리셋이 돼가지고 진짜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찔레의 어린 순에는 식물성 성장 호르몬이 대단히 풍부하답니다. 식물성?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얘 입에 새싹에 이 새순이요. 새순이 이제 나오겠죠.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새순이 그렇게 좋다고. 네. 네. 이 풍부해서요, 키가 자라지 않아 걱정하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대단히 효과적이랍니다. 아, 이제 찔레나무 새순이 이제 동의하겠습니다, 또. 예. 또 건강한 아이들의 성장도 돕는데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영양가가 그 좋은가 있죠? 봐요. 그키안 커서 하면 부모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죠. 그 약이 굉장히 비싸대요. 키고 크는 주사도 비싸대요. 네, 약도 비싼데 주사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예, 무지 이 비싸죠. 찔레순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그 같아요. 찔레는 많이 볼수 있거든요. 뭐 주변에 네. 찔레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곳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 식물들은 앱만이 그 뭐냐 중금속으로 중금속을 흡수하니까. 흡수를 예. 하니까 그 맑은 지역에서 채취를 하시는 것이 청정 지역에 좋아요. 사는 게 제일 좋답니다. 네. 예. 또한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성장판에 통증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통증을 알아요. 네. 네, 그 통증이 있을 때나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고요. 찔레의 순은 설탕이나 흑설탕, 꿀과 함께 발효를 시켜서 드시면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좋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변비나 수종, 어혈 같은 것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손이 저릴 때도 좋겠네요. 혈액순환이 그렇죠. 잘해주니까. 암만요. 네. 또 찔레나무 뿌리는 약으로 귀하게 쓰잖아요. 이제 이것은 바뀌었어요. 이제 순에서 이제 뿌리로 바뀌었습니까, 또? 예. 잠깐 순이 나왔습니다. 염해하고. 예. 이 원래 주요는 뿌리니까 네. 이 뿌리는 약으로 귀하게 쓰는데 설사를 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이뇨작용이 있고 해독작용, 소염작용, 이담작용이 있어서요. 불면증, 건망증, 변비, 콩팥의 부기, 소변 장애, 황달 등에 쓰이고요. 돌림 간염에도 쓰인답니다. 돌림 간염이라 전염성 간염이겠죠. 겪어봤구나. 아,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저, 그리고 예. 이그 찔레나무는 아까 송지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당뇨와 중풍에도 으뜸이라고 아, 합니다. 뿌리가요. 네. 예. 이 찔레나무 뿌리를 캐서 그것을 물에 씻어갖고 그늘진 곳에 한 보름 정도 바람에 말려두시면 건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잘 말려진 찔레나무 뿌리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잘게 잘라서 물에 끓여서 식수 대용으로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조절되지 않아서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혈중 당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천연 그 뭐지 혈당 조절 그거예요. 인슐린? 네네. 인슐린 하면 당이잖아요, 당뇨. 네, 예. 그게
이게 그게 조절을 하게 해준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끓여 드시면 그늘에 당뇨병도 말려서 잘게 썰어서 끓여 드시면 8에서 3에서 8g 정도.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또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관절염의 투표라 그랬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 웬만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찔레나무를 이용해서 뿌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이 뿌리를 꾸준하게 다려 드시면 관절통이나 관절염, 또 우리 몸 관절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관절에 좋군요, 얘가. 네, 예. 이외에도 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여름에 드시면 더위까지 예방을 해주고 각종 통증을 안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답니다. 아, 요것은 찔레 많으니까 이것은 하나 가져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얘가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좋네요. 또이 찔레나무 그 뿌리 네. 그 우리 몸을 씻잖아요. 이 물로 몸을 씻으면 아토피에 그 뭐냐 그 아토피에 그 어떤 천연약초보다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아, 찔레나무 뿌리가 아토피에 좋군요, 이거. 네, 이거 우린물 있죠? 그 네. 끓인 물을 몸으로 씻으면 아토피에 근데 좋다고 궁금한 그래요. 하나 있는데요. 네. 저기 아까 처음에 3에서 8g을 뿌리를 쓴다고 했잖아요. 1회 사용량입니다. 이게. 1회 사용량인데 네. 물을 얼마나 이어서 끓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물량이 좀안 아, 나왔어요. 물량은 안 나왔군요. 그러면 네. 적당히 뭐 1리터 넣고 좀 졸여가지고 드시면 되겠네요. 그게 민간요법이잖아요. 네. 그 책이나 그런 거를 보시면 네. 각종 그 증상에 어떤 거하고 넣어서 그물몇 그램에 이렇게 끓여 드셔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보면은 있더라고요. 블로그 찾아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예. 혹시 계십니다. 아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찔레나무 뿌리를 장미근이라고요. 산후풍, 산후골절통, 부종, 어혈, 관절염 등의 효과가 신비하고요. 또 만성적으로 코피를 자주 흘릴 때에도 쓰고 피를 토하거나 치질 출혈에도 찔레나무 뿌리를 쓴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외상 출혈에는요. 이 예상 출혈이나 화상에는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기름에 개어서 바르시면 된다 그래요. 좀 쓰는 데가 상당히 많죠. 예, 뿌리를 섭취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 가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가지 여기 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찔레나무 가지는요, 부인의 대머리를 치료한답니다. 여자분들 아, 여자분들 대머리. 뒷머리, 예. 네네네네. 이게 찔레나무 어린 가지하고요, 후조. 이게 후조가 뭐냐면요, 온숭이과 동물의 선후의 담낭 결석을 함께 달인 즙을 바르시면 와, 된답니다. 그걸 구하기도 힘들겠네. 이게 찔레나무 줄기는 구할 수 있는데, 네. 그 원숭이 무슨 담양? 예. 그것은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 패스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네, 예. 패스하시고, 네. 찔레 세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순은 흑설탕이나 꿀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면 생장 조절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어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변비, 수정, 어혈 등이 없어진답니다. 그냥 뭐 그게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으로 그냥 국을 끓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국은 안 끓여 먹습니다. 아, 순으로 좀 국을 국안 끓여 드시면 먹기에는 좀 그럼 그래요. 나물로 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물을 넣어서 된장 국 넣어가지고. 끓는 것 같아요. 네. 찔레 잎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입이 있긴 네, 있네요. 찔레 잎은요. 그 찧어서 부치면 새살을 도단하게 하고요. 상처를 아물게 한답니다. 아, 입도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정말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난감한 게 있는데 네. 찔레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이, 이 찔레 예. 버섯은 왜못 보여드리냐면요. 뿌리도 겨우 보여드리는데 네, 뿌리 보였죠. 버섯이 보통 다른 버섯은 나무, 죽은 나무 옆에 기생을 해갖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찔레 버섯은 땅 속에서 뿌리 옆에서 산답니다. 뿌리 옆에서 보면 뿌리 붙어 있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러면 그 찔레나무 버섯은 제가 그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찔레나무의 뿌리에 기생한답니다. 그 버섯 이름이 뭘까요? 아, 찔레버섯입니다. 찔레버섯이군요. 예. 보통 찔레 상황버섯이라고도 하고요. 네. 찔레버섯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버섯은요. 어린이의 기침, 경기, 간질의 최고의 묘약이고요. 간디요?
간질. 간질, 네. 예. 항암 효과도 뛰어나서 그 굉장히 좋은데 어디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그 버섯의 91%가 항암 효과가 어, 있답니다. 항암 덩어리구만요. 네. 아, 안 걸린 사람들은 정말 네. 좋은 버섯이네요. 네. 그좀 그런 것을 좀 대량으로 좀 어떻게 해서. 못합니다. 캐기도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잘 크게 해서 좀 이렇게, 우리, 그 예. 자연으로 난 것이 약성이 좋지. 그 재배한 것은 약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구하기 힘드니까, 네, 예. 이 찔레나무 뿌리에 붙어서 자라니까 땅속에서 자라서 찾아내기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아, 저는 네, 어차피 땅잘안 파니까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 찔레나무 버섯을 다려서 복용을 하시면 흙냄새가 조금 날뿐별 맛이 없는데 이를 복용하고 간질을 고친 사례가 여럿 있답니다. 간질 낫기 힘든데요. 간질 진짜 힘들죠. 저기 테레비 봤는데 막, 뭐, 거북목은 거품 먹으면 뭐 계속 막 이게 막 이제 위험하잖아요. 거기 뭐 거기도 옆으로 해줘야 되고 배기도 비워줘야 하고 네, 막 숨을 제 쉬게 알기로는 줘야. 현대 의학에서 간질은 완치 불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좋다는 거겠죠. 근데 예. 이거 민간에서는 드시고 고친 사례가 있다 그래요. 아, 그그 버섯을 드시고 민간 찔레버섯을. 요법으로 치료하신 분이 계시군요. 예. 네, 또 찔레버섯 10에서 15g을 1시간쯤 다려서 그 물을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을 해서 이암이나 폐암, 간암 등 각가지 암에도 똑같이 복용을 해서 그 치료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구하기 힘든 만큼 또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보신 분이 계시고, 예. 그래서 찔레버섯은 버섯 중에서 암 치료에 가장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 찔레버섯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네. 못 봤습니다, 예. 예, 이런 찔레나무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부작용, 네. 이 찔레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네. 순은 식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열매나 뿌리는 상당히 약효가 강한 한약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1회 복용량이 찔레 열매 말린 것을 기준으로 4에서 8g이고요. 또 소화기 있죠. 네. 이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을 삼가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설사를 많이 하니까, 예. 네. 요즘 또그 효소 열풍이 불면서 네. 그 찔레순을 꺾어서 설탕하고 1대1 비율로 그 추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발효 과정을 거친 찔레순이라 해도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설탕이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과당으로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량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 즙을 너무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찔레 순으로 지금 그 효소를 담았을 때 이야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당뇨 그리고 환자분들은 안 좋군요. 이 모든 찔레에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설사하신 분들이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량을 쓰시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설사는 한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빼다니까, 예. 자, 이상 찔레나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뭐, 찔레나무를 하다 보니까 뭐, 순도 보고, 잎도 보고, 뭐, 뿌리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제가 또 찔레나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잎사귀도 보고, 그 열매도 보시려면 찔레나무 유튜브에 치면 예, 또한두개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찔레나무 효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